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입니다. 다들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로 보여져요. 어떤 분은 이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규제가 좀 심해서 이제 조금씩 하향 추세로 갈 거다, 논란, 그러니까 이력저것 분분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과연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시장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호재 같은 경우는 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내년부터 또 토지 보상금이 또 역대 최대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죠.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금리와 맞물려서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부분이 바로 호재가 되겠고요. 악재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라든가 세금 같은 각종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거기에 따라서 불확실성한 경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강화가 돼서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제책으로,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과연 하락할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세금과 대출 규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대안 방안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이 꺾일까요? 자, 일례로 봤을 때, 2013년 부동산 시장을 여태까지 역사로 놓고 봤을 때, 2013년을 바닥으로, 2013년까지는 하향 추세였다가, 2014년부터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한번 흐름을 탄 시장은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영향이 사실 상당히 큰데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규제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규제들을, 강력한 규제들을 폈지만, 결국에 부동산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결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 규제책이 당연히 발표가 되죠.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침체가 되면은 부양책,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열됐을 때는 규제책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게 되고, 침체가 됐을 때는 살리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번 흐름을 탄 부동산은 쉽게 꺾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겪어보셨지만 파리 대책, 9.13 대책 같은 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5, 6개월까지도 한번 그 하향 흐름을 타기는 해요. 하지만 한번 계속 이제 상승할 거라고 심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방을 찍고 바로 상승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규제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영향은 물론 받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부동산에 이제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내년 6월 이전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종부세라던가 양도세 완화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물을 좀 많이 쏟아낼 수 있게끔 정부가 정책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기 수요는 좀 있을 거예요. 대기 수요는 좀 있을 부분이라서 아마 거래는 일시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청약 대기 수요 증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일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게끔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행이 돼 나갈 건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같은 경우는 청약을 노리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좀더 전세를 받고 조금 더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좀 계속 또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리고 일부 개발 지역은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의 모든 그 국민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하락과 상승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가치가 높은 곳들은, 앞으로 높아질 곳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는 지역들, 그리고 위치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 기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 수요가 많으면
이제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내 아니면은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격 상승이 오히려 제한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면 되고 자 그에 따르면 하반기 상승 시장에 따라서 투자처는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하게 되면 어디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3기 신도시 서울이 아닌 서울하고 좀 가깝다고 느껴지는 경기권에 이것저것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청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 수요를 투자 심리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재건축은 규제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서울이라든가 정작 필요한 중심지 같은 경우는 규제로 인해서 공급은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를 풀어야지만 몇 년 뒤에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 보호 지금도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세부 정책이 또 세부 내용에 따라서 계속 또 추가적인 보완책을 계속 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도심 중심의 공급은 줄어서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뉴스라든가 기사를 통해서 언급이 되는 지역들은 더더욱 현재보다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또 전세 매물이 사라져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실거주, 집주인이 실거주를 또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전세가 씨가 마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전세가가 그에 따라서 다들 전세가 말 그대로 세금적인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반전세라든가 월세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작 필요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이 수요가 많았던 전세가 계속 매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청약의 대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세금이라든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세가를 더 당연히 올려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치보다 변화하는 곳에 서울 중심지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서울 중심지를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중심지 안에서도 현재 입지는 좋지만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곳, 낙후가 많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지금 변화를 막 시작하고 있는 곳들이 투자로서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